최근 잇따른 비로 저수지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내년 영농급수에 무리는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만금 수질 대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지엽적인 대책만 내놓은 데다 예산 마련 방안도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제외 동포들이 김장을 함께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동포들은 흔치 않은 김장 체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태풍 없이 지나가버린 여름 탓에 내년 농사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적지 않은 비가 내려 극단적인 위기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완주의 젖줄인 완주 대하댐. 한 달 전만 해도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지경이었지만 물이 상당히 들어찼습니다. 댐 상류 동상저수지는 절반가량 물이 채워져 내년 농사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 6%까지 저수위가 추락했던 대하댐은 14.4%까지 수위가 올라왔고 동상저수지는 53%까지 물이 채워졌습니다. 못자리 용수까지는 못 되더라도 조벼, 조생종 별부터는 저희들이 4월 말부터 영농은 가능할 걸로, 급수는 가능할 걸로. 도내 평균 저수율이 43.6%로 한 달 전 28%에서 적지 않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호남 평야의 젖줄인 섬진댐의 저수율이 아직 28.5%로 예년의 3분의 1에 머무는 것이 여전한 걱정거리지만 비가 몇 번 더 내려주면 모내기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가 어느 정도 가뭄에서 벗어난 것과 달리 다목적 저수지인 이곳 용담댐은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저수량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은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25%로 요지부동입니다. 금강 중류 대청댐으로 유지 용수를 흘려줘야 하고 발전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워낙 물그릇이 크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용수 공급에 어려움은 없을 전망입니다. 12.5%의 저수율까지 저희가 생활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지장이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많은 가을 겨울비로 빨간불이 켜졌던 내년 농사와 용수 공급에 활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새만금 수질이 5년 뒤에도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마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단체는 지금이라도 해수 유통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수질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보고되자 정부는 즉각 세 가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주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가축 분뇨 공공처리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 추가 대책을. 환경단체는 이 같은 대책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전주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부담은 고작 절반 수준, 따라서 국가사업의 지자체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동진강 인근에서 배출되는 돼지 분뇨의 50%를 공공시설에서 처리한다는 계획도 54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소 분뇨를 연료화하겠다는 대책도 악취 민원 때문에 이미 김제나 정읍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성이 없다고 찬란말했습니다. 예전에 계획된 것들을 다시 재탕하는 계획이고 예산 계획이 뒤따르지 않아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수질 개선 대책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전라북도는 개선 대책을 수립한 5년 전보다 새만금 수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호내 수질 개선 대책이 환경부 주도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 세부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수질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질적 논의보다는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신용보증 지원 기준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거 개편됩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는 과거 성과 중심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보증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히고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은 보증 한도를 매출액의 3분의 1까지 증액하고 처리기간 단축과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김장 많이들 하시죠? 함께 만들고 나누는 김장 문화는 그 자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재외동포들이 김장배추 주산지인 진안을 찾아 김장 체험을 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안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된 햇배추에 각종 채소와 젓갈로 만든 양념을 바릅니다. 이 무 양념이나 파 같은 거도 같이 넣어줘야 나중에 김장김치 맛이 이렇게 우러나거든. 김치 담그기에 나선 건 다름 아닌 재외동포 후세들. 한국에 유학을 와 있는 대학생들이 김장 문화 체험과 나눔에 나선 겁니다. 재외동포 1세대가 세계 각지에 나가 우리식으로 김치를 담가 먹기도 했지만 각종 재료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후손들은 김장을 해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테이블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네. 그리고 고추가 들어가니까 이게 약간 화상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막 나고. 집에서 하는 김장도 한번 하면 고개가 절로 흔들어지기 마련인데 자원봉사자들은 연신 웃는 얼굴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우리나라 김치를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흐뭇해요. 부모님들한테 우리 한국에 가서 이런 거 배웠어요 하고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1,500포기, 350통은 광주 고려인 마을 등 또 다른 재외동포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장 체험이 단지 이렇게 김장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떤 우리 한민족의 같은 뿌리의식을 느끼고. 재외동포 후세들이 서툰 솜씨로 함께 나선 김장. 주는 이나 받는 이 모두에게 우리 문화의 정수인 김장을 서로 배우고 나누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FTA 농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이 긴급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콩과 감자, 포도, 닭 등 9개 품목에 대해 5,500여 농가에게 45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폐업한 5개 품목 360 농가에게도 6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신규 임용 공무원의 기본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토록하는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 207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83%가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공연도 전시도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여성 작가들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작품 판매에 나섰고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극장 뮤지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받은 남자 주인공이 아버지와 그리고 여자친구와 따뜻한 이별을 준비하는 이야기. 서울 대학로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창작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가 전주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실화를 토대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소극장에서 만나는 뮤지컬의 매력이 새롭습니다. 웃긴 장면도 되게 많고 마냥 슬프지만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분들이 특히 오시면은 되게 가족 간의 그런 끈끈한 주위 사람들 소중함을 알게 되는 여성 작가들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벽면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전북 여성미술인협회 회원 88명이 사랑의 기금 마련전을 마련하고 개인작을 한 점씩 내놨습니다. 한 작품당 30만 원에 판매해 이 중 절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합니다. 함께 참여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대중들에게 봉사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공연도 풍성합니다. 목요 상설 공연을 펼치는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는 24일 송년음악회를 마련해 크리스마스 이브를 장식합니다. 22일엔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유키구라모토와 친구들 공연이 연말 분위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수능 전날 택시비가 부족한 수험생을 싣고 화풀이성 질주를 했다는 진정에 대해 해당 기사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택시기사 임모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비가 부족한 학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줬지만 사과의 말조차 없어 인성교육 차원에서 원래 탔던 곳으로 가려 했던 것이지만 학생이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5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하고 그나마 우회 지원함으로써 우려되는 보육 대란에 대한 대책과 함께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교육 재정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드는 제작소가 전북 중소기업청에 문을 열었습니다. 3D 프린터와 스캐너 등을 갖추고 전통문화와 탄소융합 분야의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도내 농산물 생산자와 오픈마켓을 연결하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농산물 판매액을 2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2015 전북기자협회 송년회 밤 행사가 열린 가운데 전주 MBC가 집중 보도한 군산 전북대병원 기사가 전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보도는 전북대병원 입지의 환경적 가치를 조명하고 특혜 의혹을 제기해 계획 반려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임실군은 임실엔 치즈 축제를 지속 가능한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관광객 맞춤형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20일까지 세계 희귀곤충 전시체험전이 열립니다. 체험전에서는 페루와 태국 등 20여 국가의 희귀곤충 200여 종의 표본이 전시되고 곤충 체험 공간도 마련됩니다. 익산 지역 내 정부 벼 보급종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한 올해산 정부 벼 보급종 공급을 위해 신동진 벼를 비롯해 운광벼, 수광벼 등 다섯 가지 품종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받는 보급종은 우선 공급 147톤, 일반 공급 344톤 등 총 491톤으로 전체 벼 재배 면적 대비 57% 수준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무주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 60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담배를 훔친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산복동과 나운동 일대에서 16차례에 걸쳐 시가 169만 원 상당의 담배 387갑을 훔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점원이 계산을 하는 사이 훔친 담배를 소형 상점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병원 사무실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2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6일 125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